자락동 365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304톤 들어왔고요. 과일 과채 2,600톤 반입이 됐습니다. 일반 채소 4,989톤 들어왔는데요. 전체 반입 물량 전일 대비 2,681톤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무 반입량 573.5톤 들어왔고요. 전일 391.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81.9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최고가 14,600원, 최저가 12,8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13,6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9,385원을 기록하면서 낮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름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다가 오늘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13,62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추 보시죠. 오늘 581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150.2톤 들어왔습니다. 반입량 전일 대비 430.8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고가 11,400원, 최저가 8,7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4,300원 가까이 떨어진 9,94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장 낮은 7,700원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 7월 11일 약 2배 가까이 오른 14,300원대까지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 많이 급락을 했죠. 9,9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추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96.84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83.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3.44톤 증가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최고가 850원, 최저가 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하락한 736원에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가장 낮은 56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7월 11일 가장 높은 930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주춤하면서 오늘 73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늘 보겠습니다. 오늘 26.91톤 들어왔고요. 전일 26톤 반입이 됐습니다. 반입량 전일 대비 약 1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편마늘 난지 품종 3kg 상품 기준 최고가 22,000원, 최저가 12,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평균가 전일 대비 2,00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5,4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편마늘 난지 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장 낮은 11,200원대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승 곡선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7월 9일 가장 높은 18,100원대까지 올라줬는데요. 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오늘 살짝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15,4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파 보시죠. 오늘 645.5톤 들어왔고요. 전일 531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114.5톤 증가했습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최고가 14,700원, 최저가 7,9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13,28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일주일 전 가장 높은 15,000원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격세 유지를 했지만 지난 7월 10일 가장 낮은 12,5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이후 상승 흐름 보이면서 조금 회복한 13,000원대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파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320톤 들어왔고요. 전일 248.9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71.13톤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최고가 2,120원, 최저가 1,6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약 15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813원에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가장 낮은 1,372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1,800원대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생고추 보시죠. 오늘 237.5톤 들어왔고요. 전일 166.3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71.17톤 증가했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고가 55,000원, 최저가 4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6,000원 이상 오른 49,2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양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가장 낮은 33,663원까지 내려앉았었는데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올라줬습니다. 오늘 5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많이 오른 49,240원대까지 올라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64.8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191.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73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고가 13,000원, 최저가 1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하락했네요. 11,9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마토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10,300원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낮은 가격이었죠. 이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난 7월 11일 가장 높은 13,000원대에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주춤하면서 오늘은 12,000원에 못 미치는 11,9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과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73.11톤 들어왔고요. 전일 3.55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69.5톤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최고가 58,000원, 최저가 3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하락한 48,98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가장 높은 63,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45,900원대에 가장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고요. 이후 조금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 가격 유지하다가 오늘 살짝 주춤하면서 5만 원에 못 미치는 48,9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품종 보겠습니다. 오늘 83.98톤 들어왔고요. 전일 12.55톤 반입됐습니다. 반입량 전일 대비 71.44톤 증가했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고가 55,000원, 최저가 4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47,923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신고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가장 낮은 37,400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면서 7월 11일 2만 원 이상 오른 6만 원대까지 올라줬는데요. 이 가격 유지하는 듯했지만 오늘 급락세 보이면서 47,9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봤습니다.